장판이 두 겹이에요, 두 겹. 두 겹으로. 깜짝이야. 겁이 많네. 바닥이 요만큼 깨니까 예. 소리 나죠? 예. 그래? 그거 살고 있구나. 아까는 요거 깨기 전에는 소리가 안 났는데 살짝만 깨도 예. 소리가 올라오잖아, 그죠? 네. 예. 근데 다른 데는 안 깨도 될까요, 이런데? 다차자의 누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딱 그럴 때 일찍 네. 그거를 발견을 해갖고 네. 우리 집은 며칠 지난 다음에 우리 집도 안 뜯어내고 그냥 덮지만 봐. 그릇을 잔뜩 갖다 놓으셨네. 물이 많이 샐까 봐 아주 그냥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거지. 저 뒤에 벽도 좀 젖었네, 그죠? 벽에. 책장하고 거기 옆에 벽도 젖었잖아요. 거기 벽이 젖어서 잘 안 보이시는구나. 여기까지 흘렀어. 네, 봤어요, 봤어요. 네, 네 봤어요. 아직도 소리 줄여야 돼요? 네. 검사 안 끝났어요? 위치 나올 때까지. 네.
여기 와보세요. 이 밑에서 터진 것 같은데, 이 장판이 두 겹이에요, 두 겹. 이 밑에 바닥이 이제 깨갖고 그냥 깔았네. 깨봐야 돼. 제가 신발 좀 줘요, 슬리퍼. 슬리퍼? 네. 왜 한쪽밖에 안 줘요? 양쪽 다 줘요? 여기 있어. 여기가 보면은, 만져봐요. 습이 많이 있죠? 네. 그래, 놔둡네. 놔둬요. 찢어지지 않나? 이거는 상관없어요. 속에 거니까. 그 자리인데. 사장님 수건 하나 드릴까? 무슨 수건? 땀도 닦고 머리도 쓰고. 아니야, 머리 안 써. 안 써? 또 소리 나요? 아, 깜짝이야. 겁이 많으시네. 여기 와보실래요? 바닥이 요만큼 깨니까 예. 소리 나죠? 예. 그래? 그거 살고 있구나. 아까는 이거 깨기 전에는 소리가 안 났는데 예. 살짝만 깨도 예.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거 쓰레기 담을 봉지를 하나 갖다 놓을까요?
이게 냉동해서 되잖아. 예. 근데 여기다가 이게 철사를 묶어놔서 이게 생겨버렸어요. 네. 아, 그거를. 제가 이런 거 담을 봉지 갖다 놓을까요? 아니, 그거 안 갖다 놓으세요. 쓰레기 제가 알아서 치워요. 네. 근데 다른 데는 안 깨도 될까요, 이런데? 이게 배가 손상된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도 이게 물이 들어가니까 압이 있으니까 상구는 일단 찾았는데 찾아서 이 부분 수리하고 또 다른 데 꼬마져 나오네.
잠깐만 여기. 언니, 언니. 나 불러? 네. 소리 하는 중인데. 저기를 고민이 돼서. 지금 새는 것만 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원래 그게 맞는 거잖아. 원래 새는 것만 수리하면 맞는 거잖아. 네. 새는 것만 수리하고 나중에 또 되면 또 하시래. 우리 집을 관리해 주시래. 그분이. 그래? 응. 이게 흔집이니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제가요, 저기 700동, 7동 그걸 하나 산 게 있는데 7월 달에 그거는 5월 수리해야 될지도 몰라. 1층인데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완전히 새는 거는 아닌데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러고 집을 샀는데 아직 잔금도 안 치렀어요. 근데 보니까 1층이 더 노후한 것 같아. 그래서 보험 먼저 들어놓고 빨리 이제 하려고. 계약과 동시에 이제 잔금 7월 23일날 치러놓고 보험 들어놓고 올수리는 1년쯤 있다가 1년 가기 전에 하게 될 것 같다. 원래는 이게 지금 냉수예요, 냉수. 네, 냉수. 여기 냉수인데 냉수에서 샜어요? 이게 온수라고. 예. 새는 거는 냉수에서 새는 거고. 예. 근데 많이 새는 게 온수에서 많이 새거든. 아. 근데 여기는 온수는 안 샜어요? 다행이네. 온수는 안 새고 지금 냉수에서 샜는데 나는 뭔 얘기냐면 온수 결착선을 여기다가 묶어놓으면은 이게 원래 결착선 묶은 데가 이제 또 온수 배관이 잘 터져요. 아, 그럼 거기도 아예 가르시는 게 낫지 않나? 제 말은 여기는 깼으니까. 예. 다른 데는 뭐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깼으니까 하는 예. 게 어떻겠나 싶어서 예. 물어본 거예요. 하는 길에 해주시면 좋지. 원래는 우리는 딱 그 자리만 수리하고 원래 안 하거든. 네. 근데 기술자의 의견을 듣는 거지 뭐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또 하는 길에 여름 길에 해주시면 감사하지. 다녀보면은 탐지 가보면 대부분 다 온수에서 서운하면 온수에서 세니까 온수에서 많이 세거든요. 나중에 또 혹시나 또 제가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분은 집이 여러 채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관리를 한번 해주셔서 그거 하면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부탁하라고. 우리 칠동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예전에 칠동북이 5월 수리해야 될 것 같아. 칠동 지한가 1층이요. 지한가 예전에 수리했는데. 아, 그랬었어요? 거기 무작위 힘들었는데. 힘들었어요? 1층 샀는데 이제 내가 늙어서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1층을 수리해서 살을까. 그리고 Thank you.
그냥. 오늘 저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은 추천 동영상이고 이쪽은 구독 버튼입니다. 누르셔서 앞으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